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이번엔 스페셜 레시피입니다. 감자 그라탕인데, 이게 감자 그라탕 얼마나 맛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예, 한번 드셔보시면은 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그런 맛입니다. 이거 난리나요 진짜. 자, 일단은 감자를, 주재료인 감자를 껍질을 까줘야겠죠. 감자의 싹은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얇게 까는 것도 좋지만 약간 푸르딩딩한 색깔이 나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지 탈이 안 날 수 있어요. 먹기 좋게 물에다 삶아줘야겠죠. 물에 냄비에 물 올려주시고 그 올리브 오일 특유의 그 풍미를 좀 더해주는 게 좋아서 코팅이 되지 않을 정도로다가 저는 올리브 오일 조금 넣는 편이거든요. 감자도 마찬가지로다가 저는 소금과 올리브 오일로 물에다가 간을 해줄게요.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물 양이 양에 비례해서 올리브 오일도 살짝. 자, 물이 끓죠. 그러면 썰어둔 감자를 넣어주세요. 한쪽에서 이렇게 감자를 삶으면서 다른 재료 준비할게요. 이탈리안 요리의 기본인 마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로 다 눌러주고 그냥 이대로 써요, 이대로. 그래서 저는 채를 썰어 쓰도록 할게요. 4분의 1개 정도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베이컨. 이제 베이컨. 베이컨 약간 씹는 맛 좋아하시면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붙어 있는 경우는 살짝 떼서. 이 상태로다가 후라이팬에서는 힘들어요. 예, 일단 한 번씩 떼서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를 한쪽에서 삶고 한쪽에서 우리는 베이컨을 볶읍시다. 중불 이하로다가 놓으시고 베이컨을 구워주셔야 타지 않고 이 기름이 쪽 빠진 그런 맛있는 베이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둔 베이컨을 베이컨의 소리. 아, 이거 맛있겠다. 좋아, 이 정도 색깔 났으면 됐어요. 지금 지글지글하면서 기름 많이 빠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맛있게 잘 구워진 베이컨을 키친타올에다가 담아가지고 묻어있는 기름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너무 많이 삶게 되면 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삶아갖고 이제 체에다가 한번 건져내주세요. 감자가 잘 익었죠. 올리브오일 두르시고요. 아까 준비한 마늘하고 양파. 마늘 먼저 조금만 볶아주세요. 이 냄새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냥. 예. 여기에 양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까 준비해놨던 생크림을, 생크림을 쭉. 여기에 소금, 소금간 하시고 후추. 베이컨의 향이 은은하게 이제 크림에 퍼지거든요. 아우, 좋습니다. 여기에 아까 준비했던 감자. 난이 납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양념이 됐으면 됐어요. 그라탕 용기에 담아주시고요. 치즈를 원하시는 분 넣는 건데 저는 요 체다를 그라탕할 때 꼭 넣는 편이에요. 이걸 넣어주시면은 그 모짜렐라 치즈만 넣었을 때랑은 또 다른 비주얼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그냥 찢어서 모짜렐라 듬뿍. 또 위에다가 또 체다를 올리시면 200도씨 오븐에 색깔 날 때까지.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되는데 5분 따라 이제 윗불이 세기도 하고 밑에가 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5분 예열을 할게요. 자, 이렇게 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치면은 5분 청소가 2시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5분에 200도씨, 200도씨 예열도 5분에 넣을게요.
애플민트 노하우캔에다가 키운 여기다 넣으시면은 잘라갖고서는 계속 쓰시면 돼요. 이 허브라는 게 밑에 딱 잘라갖고 쓰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나요. 예. 넣어주세요, 이런 거. 이거를 안에서 살짝 이렇게 완전히 으깨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짓눌러주시면 훨씬 더 향이 살아나게 되죠. 홍초. 이 민트 향까지 첨가된 이 홍초 에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집에 오븐이 없으실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돌리고서는 또 위에 이게 치즈가 구워지는 그 노릇한 맛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하셨을 경우에는 이 노릇한 색깔이 아예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토치로다가 약한 불로 거리를 좀 두시고서는 이렇게 구우셔도 돼요. 이거로도 약간 오븐 역할을 어설프게나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 보세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완성이 된 그라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치즈가 위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떠먹는 것보다는 일단 전 약간 섞어주는 그런 주의거든요. 일단 테두리 쪽에 눌러붙어 있는 이 치즈들을 한번 이렇게 살짝 뒤집어주세요. 그러니까 치즈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씹히는 것보다 이 크림이랑 이제 섞이면서 이게 크림인지 치즈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서 베이컨이랑 감자랑 치즈 부분을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스타를 드시는 거랑은 완전 다른 뭐 필라프나 뭐 이런 파스타에 치즈 얹어서 그라탕처럼 파는 것들 많은데 그거랑은 완전 다른 매력이에요. 이 감자의 팍팍함이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베이컨도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아, 이거 치즈 봐, 이거 치즈. 또 목이 이제 코팅이 되었을 때 한번 씻어 내려주는 아우 상큼하니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좋아요. 말 못해요.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기가 막힐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카페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 레시피가 많이 드셨던 분들은 또 화면에 하트를 눌러주시면은 예, 제가 또 승리를 할 수 있겠죠. 예,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하트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청정원 카페 키트를 제가 선물로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맛있는 레시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